9.2.4 input function 그리고 9.2.5 output parameter예요. 그러니까 function의 어떤 argument로서 close나 다른 function이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볼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callme라고 하는 function 있고 이 function에 generic을 선언하고 있죠. f라고 하는 generic이고 그리고 generic은 fn typ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fn 타입의 펑션 그리고 이렇게 바디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의 아규먼트의 타입, 그렇죠? 아규먼트의 타입을 fn이라고 하는 타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모든 펑션의 아규먼트는 반드시 그 사이즈가 데이터 크기, 그러니까 컴파일 시점에 그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메모리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사전에 결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또 다른 펑션이나 클로즈가 전달될 때 그 펑션이나 클로즈의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지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그 아규먼트가 차지할 위치를 위치와 공간의 크기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입을 fn이나 혹은 뭐 fn mute나 혹은 fn once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어서 요런 펑션 callme라고 하는 거는 또 있고 callme에다가 펑션은 요런 거 프린트가 있고 또 close는 요렇게 돼 있고 해서 callme 아규먼트로서 요 펑션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아규먼트로서 이런 클로저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요 녀석들의 데이터 타입은 fn이다 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인풋. 그럼 아웃풋도 마찬가지죠. 아웃풋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요 경우는 조금 곤란한 것이 아웃풋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뭐예요? fn이나 fnmute라고 하는 것은 다 지네릭입니다. 그죠? 근데 지네릭을 그냥 그대로 아웃풋 타입으로는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한번 다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 넘김에 정리하자면 input argument죠. 그죠? argument can be generic type 될 수가 있죠. but output 또는 return value죠. return value는 should be concrete 타입이어야 됩니다. 왜 이런지는 나중에 또 우리 다룰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들어가는 input 되는 것은 generic 들어갈 수 있지만 return 되는 것은 concrete 타입이 나와야 되는데 fn은 concrete 타입이 아니라 이 generic이고 trait잖아요. trait를 바로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박스에 담아서 두는 거죠. 박스에 담으면 얘는 무조건 하고 포인트 두 개잖아요. 박스는 두 개의 포인트로 구성된 pet 포인터라고 하나요? 패 포인터. 다른 말로는 스마트 포인터죠. 스마트 포인터. 다른 말로는 두 개의 투 월드 포인트라고 했죠. 그죠? 요걸 지정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사이즈가 결정되죠. 64비트 컴퓨터면 128비트로 딱딱 결정이 되잖아요. 128비트. 그죠? 이렇게 담아서 리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턴 되는 것도 보시면은 create 해서 box new 해서 이런 것을 담아서 하는데 이때 얘는 move를 써야 됩니다. 왜 move를 써야 되냐니까 이 텍스트를 외부에서 가져오잖아요. 이 외부에 있는 걸 얘죠. 얘를 가져오는데 얘가 빠져나갔을 때 레퍼런스로 가져나가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레퍼런스 가져나가게 되면 얘는 여기서 소멸하죠. 얘가 소멸해 버리니까 레퍼런스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게 되죠. 없는 것을 보라고 하게 되니까 무조건 하고 move가 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완전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코드에 혹시라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